당진 화력본부 제1회 처리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했습니다.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6만 5,600여 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는 앞으로 당진시 11,720가구가 사용 가능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당진 화력본부에서 제1회 처리장 태양광 설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친환경 발전 설비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태양광 설비는 25메가와트급으로 총 공사비 253억 원을 들여 1년여의 공사 끝에 올해 7월 준공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당진시에 11,7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소나무 약 213만 그루의 식재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 사용한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기자재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고 설치하는 등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했습니다. 이번 태양광 설비 준공을 계기로 당진 화력본부는 화력발전과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소수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친환경 발전 단지로 변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